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소개할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경험 사업인데요. 시청, 출연, 민간 위탁기관 내 23개 부서를 통해서 24개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자는 시청에서 기록관 업무 지원을 하거나 청소년 수련관의 창의 융합, 미래 교육 매니저 사업, 또 청년 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단기 일자리 사업이지만 지난해 참여자 가운데는 민간 위탁기관이나 청년지원센터 등으로 채용이 연계된 사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성과라 할 수 있죠. 제가 원래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벤트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채용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이제 성남시에서 일자리 경험 사업이라고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게 된 업무가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보면서 이제 기획이랑 청년 사업 같은 걸 담당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었는데 기획이라는 분야가 비슷해서 재밌더라고요. 이제 성남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미를 느꼈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업의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0명 많은 70명이고요. 근무 기간은 다음 달부터 6개월에서 10개월간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근무하고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500원을 적용받습니다. 18세에서 34세 관심 있는 성남시 거주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은 청년아 우리 4차 가자입니다. 청년들에게 디지털화된 근무 환경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모집하는데요. 선정 기업에는 청년의 최저 월급 200만 원 가운데 90%인 180만 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참여 대상은 성남시에 사업자 등록한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의 기업이면서 첨단 정보 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일할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청년들의 구직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성남시의 일자리 정책이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좋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